최근 깡통 전세나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빌라가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는데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세대수가 적고 상태와 면적이 각각 달라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중 안심전세 앱 서비스에 대해 국제신문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세대수가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 적정 전세 보증금 등을 세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선보인 가장 큰 서비스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 시세 제공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빌라의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 입주 시점과 예상 전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매매가와 낙찰가율, 전세가율, 손실 우려 금액, 적정 전세 가격까지 보여줍니다. 이 기능으로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 빌라도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적정한 전세값이나 집주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거래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시세 조회가 잘 안 돼서 뭐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계약 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1대1 법률 상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을 갖추진 못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수도권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만 조회가 가능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세 정보가 다소 한정적입니다. TV 통해서 알고 있다가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 집은 딱히 검색이 아니라 안 쓰고 있어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세 제공 지역 범위를 지방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적정 전세가 제시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구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집마다 조건이나 상태가 각각 다른데 평균치로 전세 적정 가격을 제시해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한 물건별로 그 어떤 다양성들이 많고 또 그 다양성들별로 그 전세 금액이라든지 매매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정확한 통계 자료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전세가 제시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전세 사기로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가 부풀려져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집주인 정보 공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름값을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먼저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 설치를 요구한 뒤 직접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해야 화면에 집주인 정보가 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뭐 빌라라든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보 제공 동의 없이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아마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토부는 추후 업데이트에선 임차인이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앱 실효성을 위해서는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이 앱에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아끼려고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다든지 혹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개개인 차원의 예방이 필수적입니다.